천재 푸틴이라고 해서 푸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려고 하는데, 제가 푸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의 방송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지를 않으니까 뉴스도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뭐 아무것도 보지는 않습니다. 1초도 안 봐요. 그런 지가 벌써 몇년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푸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짐작하기에 외신에서 푸틴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신이라고 하면은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것들이죠. 뉴욕타임즈 혹은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뭐 CNN 있고, 뭐 BBC 이런 데서 보는 푸틴의 관점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근데 여기는 다 언론들, 언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언론은 없습니다, 원래. 언론은 있죠. 언론은 있지만, 뭐, 정론 직필, 뭐, 공평무사, 뭐,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다 그냥, 선전지. 특정 그룹의 선전지죠.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표현하죠. 프로파간다. 진실을 보도하는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뉴욕타임즈나 뭐 주요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 봐서. 하여튼 굵직굵직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언론들은 절대로 진실을 보도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진실 보도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보도를 본 적은 없다. 저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푸틴에 대해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관점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푸틴을 잘 모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 생각해요. 왜냐니까 푸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본다는 게 별로 있겠어요? 저야 뭐 그냥 개발자, 프로그래머일 뿐이고, 그냥 여기저기 사는 말 주워 들어서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주워 듣기에는 푸틴은 천재, 지니어스인데 그냥 지니어스가 아니라 아주 아주 정말 보기 드문 지니어스. 푸틴과 버금가는 그런 천재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인슈타인 정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적는 거 맞나요? 아인슈타인.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 외에는 푸틴에 견줄 만한 그런 천재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싶어요. 몰라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푸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 사람은 일단 박사 학위는 아마 두 개인가 있을 거예요. 정확히 이코노미 경제학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로우 법학 박사도 있죠. 두 개의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냥 절대로 야매로 딴건 아닙니다. 대충 딴 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따면은, 이런 사람이 박사기를 대충 따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고. 근데 박사학위 두 개씩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격이 다를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봐요.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하니까, 자, 1991년 소비에트 해체. 소비에트 해체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지난 에피소드에 만들었던 금융자본주의가 이제 의 러시아 점령이 시작됐죠. 옐친 치하입니다. 옐친 스펠링이 이렇게 되나, 실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옐친 앤 금융자본주의의 러시아 점령인데, 주로 하버드 뭐 교수들이 꽤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점령 들어와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산산조각 내는 거죠. 산산조각 내서 사이좋게 나눠 먹는, 산산조각 해서 인 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와중에서 In My Pocket 중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1991년도 수준의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10년간 2200만 명. 10년간 2200만 명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단축되어서 죽었죠.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이 죽은 것은 그야말로 중국의 대약진 운동 수준으로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다시 원위치 시킨 사람이 한 사람이 푸틴 한 명. 그것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상국가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2030년 이 아니고 2000 지금 현재 2024년 PPP 랭크 바이 컨트리 대충 2024년 이미지를 볼까요? 그러면 쭉 이게 왜 한글 한국이 이렇게 뜨죠? 한글이 막 뜨네. 아 그러네. 2024년이 한글이 들어 있군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티 랭킹 쭉 좀 나와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리스트 오브 컨트리 중국 미국. 중국이 이제 월등히 미국을 초월했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월등히 초월했고, 그 다음 한참 밑에 인도 있고, 다음에 재팬, 독일. 이 두 나라는 썩어도 준치라고 당분간은 갈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가 여기 있죠. 그죠? 망할 거라고 봤던 러시아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다 제끼고 여기 올라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1, 2년 이내에 일본과 저머니도 제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러시아가 프랑스와 영국을 제낄 거, 그리고 독일까지 제낄 것이라고 얘기한 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그때 얘기했던 것, 한 2022년 뭐 한 5월경이었나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앞으로 3년 이내에 일단 영국과 프랑스를 제키는 것은 확실, 추월은 확실하고, 그리고 3년 말까지 어쩌면 독일까지 출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그게 2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프랑스와 영국은 제쳤어요. 그것도 한참 제쳤습니다. 좀 제킨 게 아니라 한참 제쳤죠. 그리고 이제 독일 바로 밑에 와 있죠. 1년 남았잖아요. 앞으로 1년 동안에 러시아가 독일도 당연히 제킬 거라고 봅니다. 보죠. 올해 1년 동안 2024년 말까지 러시아가 독일을 제치는지 안 제치는지, 그리고 2025년 말 내년 말까지는 일본도 제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뒷발에 쥐잡는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았죠. 순서도 틀리지 않았고 다 순서대로 다 맞. 뭐 어쨌거나 예상대로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다 그러면 2024년 말 올해 말이죠. 올해 말까지 독일 추월하고 내년 말 2025년 말까지 그리고 일본 추월. 근데 일본을 추월한다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니까 러시아랑 독일이 일본이랑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인구가 1억 3,500만 정도가 되고, 그럼 러시아가 인구가 1억 3,500억 명이죠. 일본은 1억 2,400만 정도 되죠. 인구 수로 비슷해요. 인구가 비슷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경제력 PPP를 넘어선다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된단 말이잖아요. 선진국을 알고 있는 일본,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불과 앞으로 2, 3년 이내. 지금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들을 다 맞췄다고 하는 것을 참고한다 그러면 이번도 맞춘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2, 3년 이내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주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맞다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나라를 만든 나라. 그러니까 2,200만 명이 죽어나간 그죠? 옐친 치하에서 옐친과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죠.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금융산업의 러시아 점령 치하에서 그죠? 미국의 금융산업 1991년부터 98년까지 한 7, 8년 동안에 2,200만 명이 죽어나간 그러한 국가, 완전히 망가진 국가죠. 완전히 망가진 국가를 지금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단 한 명, 푸틴 한 사람.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 푸틴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푸틴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할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해. 미국의 어떤 군사 전문가는 이런 말 하더라고. Exceptionally intelligent. 맥그린가 하는 사람. 맥그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맥그린가 하는 분 사람이 푸틴에 대한 평가. 예외적으로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2년 전 이맘때, 2년 그러니까 2022년 이맘때에 했던 얘기가 푸틴 한 명의 지능이 유럽의 27개국, EU 27개국 대통령 모두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낫다고, 그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었죠. 그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천재 푸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은 정말 푸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고 싶은 욕심이 나요. 그런데 제가 개발자이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그럴 만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특히 이제 천재 푸틴이 천재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2022년 3월 28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니까 러시아 루블을 골드팩으로 바꿨습니다. 골드팩으로 전환. 금태환 화폐 골드팩 더 크런시. 더 크런시로 바꿔.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3월 28일 날.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SMO라는 것이 시작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골드팩 크런시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SMO를 하기 이전에 한참 전에 이미 이게 계획이 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를 금태원 화폐로 바꾼다는 것은 요거는 뭐 한두 달 준비한 게 아니라 수년을 준비를 한 거죠. 그럼 러시아가 루블을 골드팩 금태원 화폐로 바꿨다는 게 왜 이게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거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디달러라이제이션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디달러라이제이션은 탈달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게 그럼 달러화라는 게 뭐냐 또 알아야 되겠죠. 디달러라이제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이해를 해야 되고 달러라이제이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달러를 이해를 달러가 뭐냐 라고 달러. 그죠? 그리고 달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려면은 피아트 크런시 국적통화라고 하는 게 뭐냐 크런시가 뭐냐 요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리고 요걸 이해를 하고 요걸 하고 하면은 요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이 3월 28일 날 러시아가 2022년 3월 28일 2년 전이죠. 거의 2년 전에
루블을 금태환 화폐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거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얘기를 듣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더 반복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피아트 커런시는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종이돈, 페이퍼머니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노미널, 명목 화폐. 무늬는 화폐지만 실질적으로 화폐가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노미널 커런시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짜 돈이죠. 가짜 돈. 진짜 돈은 뭐냐? 진짜 돈을 이해하려면 골드를, 그러니까 진짜 돈. 진짜 돈. 원래 돈은 골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화, 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금화, 은화를 만든 이유가 이게 진짜 돈이기 때문에 금화나 은화를 만들었, 은화. 발음이 잘안 되네. 그죠? 이게 진짜 돈이고, 그리고 피아트 커런시는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의 돈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쓰고, 누구나 우리나라 돈을, 뭐라고 해야 되나, 쓰고 있죠. 그러니까, 노미널 커런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을 쓸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우리나라 돈이 법화기 때문에 그래요. 법화. 한자 법버자의 돈 화자입니다. 법화. 리걸 커런시라고 그래요. 리걸 커런시.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 한국 돈이 한국 원화 만 원짜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거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가치 있다고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가치가 없다고 받으면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은 처벌받는 거죠. 처벌받으니까 돈으로 쓰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법화, 법적 화폐입니다. 법적 화폐. 이걸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통하지만은 우리나라 법이 해외에 통하지가 않잖아요. 한국 법이 다른 나라에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른 어떤 나라도 한국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한국 돈. 그 한국에서도 한국 돈을 받던데요 하는 건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한국에서 이게 법화로 쓰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푼돈은 받을지 모르지만 큰 돈, 뭐 100억, 1000억, 조 단위로 돈을 한국 돈을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축통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달러 체제입니다. 그래서 달러. 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트레저리 본드라고 미재무성 채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미재무성 채권이 되는 거죠. 이 달러가 그러니까 얘도 법화, 얘도 법화인데 법적 화폐입니다. 종이돈이죠. 한마디로 종이돈인데 다른 종이돈과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우월한 지위. 어떤 지위를 가지냐니까 얘도 유사 법화입니다. 유사 법화. 수도 리걸 커런시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또 리걸 크래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유사법화 뭐냐니까 한국에서 내가 한국 돈을 안 받으면은 그러면은 한국의 경찰이 날 잡아가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나는 처벌받는 거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달러. 나는 미국 달러를 안 쓰겠다. 라고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처벌을 받느냐 하니까 미국이 처벌을 하는 거죠. 미국이 처벌. 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리비아. 리비아 스펠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리비아. 리비아가 되거나 이란이 되거나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가 스펠링이 여기 맞을 것 같은데? 리비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맞을려나? 모르겠다. 보세요. 리비아나 이란이나 뭐 베네수엘라나 요런 나라들이 미국이죠. 미국이 처벌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스위프트에서 빼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미국이 처벌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방식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계좌 동결입니다. 계좌 동결 요거 조금 부연을 할 필요가 있네요. 동결. 두 번째는 스위프트에서 배제인데 각각을 한번 얘기해보자. 계좌 동결은 뭐냐니까 외환 보유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포린 리저브라고 하는 것은 리저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계정입니다. 은행 계좌예요. 은행 계좌. 은행 계좌. 은행은 누구냐니까 미국이죠. 미국. 미국의 뭐예요? 거기 이름 뭐죠? 갑자기 페더럴 리저브 보드 FRB 그죠? 미국 FRB의 계좌이고 그게 포린 리저브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달러를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100억 달러를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미국에 있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은행의 계좌가 1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걸 동결하는 겁니다. 이걸 프리즈라고 하죠. 계좌 동결. 심하면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오월 압류. 압류. 갑자기 영어가 생각나지 않네. 프리즈 동결하거나 압류하거나. 그죠? 그리고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응징. 만약에 달러를 쓰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요런 응징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거. 스위프트에서 배제한단 말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국가를 대상으로 그죠? 이제 요게 요것도 안 폴 리저브 처음에 압류 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쓸 수 없는 상태 또 세 번째는 무력이죠. 무력 실제 무력을 리비아 대표적인 경우 라고 얘기를 해요. 리비아 말고도 여러 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런 경험을 했죠. 자, 요렇게 이게 그러니까 달러입니다. 달러화라고 하는 것 달러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를 요 틀 속에 집어넣는 요 틀 속에 달러를 쓰지 않게 되면은 요런 세 가지 무력으로 응징하거나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거나 외환 보유고를 압류하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그죠? 은행 카드 은행 계정을 은행 계좌 우리나라 뭐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이 은행 계좌를 압류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것을 이루어지는 거. 요게 달러라이제이션. 그럼 이제 디달러라이제이션이 이어 되죠. 탈달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요 세 가지에서 벗어납니다. 요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요걸 벗어나려고 했다가 피본 나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걸 하려고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몇 집이 있는 국가에서 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죠. 중국과 러시아. 그렇죠?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럼 달러의 방법이 뭐냐. 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합의한 것이 바로 골드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3월 28일 루블을 골드 페그 크런시로 전환했죠. 전환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주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이거 되죠. 그러면은 천재 푸틴 3월 28일 날 골드 루블을 이렇게 전환한 것은 그 전에 이러한 것에 대한 그야말로 완벽한 완전한 누구보다도 깔끔한 이해를 가지고 그런 이해의 토대 바탕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 것이 골드 페그 크런시로 진행한 그리고 디지털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죠. 향후 디지털 브릭스의 디지털
의 디지털 크런치. 시로 이어질 거예요. 이어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의 제가 조금 더 부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니까, 이게 과연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크런치 골드 금 기반 통화로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금 보유량을 보자면은 일단 금 보유량 골드 리저브 볼까요? 골드 리저브 바이랭크 대충 이런 구조예요.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인 1등,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요 오렌지 색깔 독일이죠. 독일이고 다음에 회색 이태리가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이 프랑스. 독일하고 프랑스, 이태리가 이렇게 금 보유량이 많은 것도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다음이 러시아예요. 러시아이고, 그리고 차이나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나라가 이 금 보유량인데, 요것 가지고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시당적 불가능한. 아,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 보유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목상으로는 이만큼 있다 그러지만은 실제 창고 열어보면은 이만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든 어쨌든 간에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합친 것이 독일과 러시아와 중국을 합친 금 보유량보다 월등히 더 많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금만 가지고 미국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럼 금 외에 다른 거 뭘로 할 것이냐는 거죠. 금 부족해서 안 되고 금 외에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일도 있고, 다음에 히토리움 있고, 반도체 만들어서 반도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선물도 있을 것이고, 옵션도 있을 것이고, 채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별의별 것이 다 있겠죠. 이거죠. 그리고 우라늄도 가능할 것이고, 등등등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로, 금과 마찬가지로 다 문제들이 있어요.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중국하고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들 밖에는 없죠.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도 한국하고 대만 빼고는 거의 없죠. 그리고 나머지 우라늄도 북한과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죠? 그럼 선물, 옵션, 채권 이런 걸 할 것이냐? 이것도 안 되죠. 선물이나 옵션으로 그 화폐 달러 대신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유일한 것은 주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도 문제가 있죠. 주식도 문제가 있는데,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니까, 특정 기업의 주가를 정확히 환산 추정할,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주식 가치를 정확히 산출할 방안이 없다. 정확히 추정할 방안이 없다. 금은 금의 가격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오일도 오일 시세가 항상 정해져 있죠. 그런데 특정 기업의 주식 가치를 정확히 추정할 방안이 없고, 그리고 어떤 기업의 주식으로 화폐를 대신할 것인가? 주식으로 달러를 대신할 것인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달러를 대신할 만큼 큰 기업은 없어요. 구글과 애플과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뭐 알리바바와 삼성을 다 합쳐도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발끝에도 못 미치죠. 그죠? 그리고 유일한 방안은 뭐냐니까? 유일한 방안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을 말하는 법인, 기업의 주식을 하나의 풀에 담는. 그런 다음에 이 풀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라고 그러죠. 시큐리타이제이션, 정권을 발행한 시큐리타이제이션, 요것을 화폐로 전환. 요게 유일한 방안이에요. 근데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주식을 하나의 풀에 어떻게 담느냐는 거죠.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죠.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전 세계 모든 기업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첫 번째, 모든 기업의 주가를
정확히 산출할 기술적 방안이지. 기술적 방안 있어야 되고, 그죠? 모든 기업의 주가를 정확히 산출할 기술적 방안. 요게 있느냐는 거죠, 그죠? 이거 같은 말이네. 예. 그죠? 그런 다음에 이런 정확히 산출할 기술적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해서 각 기업의 주가를 산출하고, 그런 다음에 각 기업의 주식의 일부를 일부를 모아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풀로 구성하는, 풀로 구성. 모든 기업의 주가를 정확히 산출할 기술적 방안, 기술적 방안. 보통 주가를 산출하는 데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가 놓은 것을 인트린직 밸류라고 표현하죠. 인트린직 밸류를 산출하는 건데, 그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가 이게 인트린직 밸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이 항상 참여해. True. 틀리면 안 돼.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사람 혹은 기술적 방안이 필요한 거죠. 달리 말하자면,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작성할 기술적 방안. 요게 되지 않으면 사람 손으로는 재무제표를 다, 그 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이 반드시 참이고, 그죠? 그러한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요 두 가지가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주식을 하나의 풀에 담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러려면 이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더 추가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사업자를 법인화, 모든 개인 사업자도 모든 개인과 사업자를 법인화. 시민, 우리나라 4,800만 인구 각각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고, 모든 개인과 사업자를 법인화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모든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 우리나라는 액면 주식이죠. 일본은 무액면 주식 국가잖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무액면 주식이 훨씬 더 진보한 거죠. 구글 같은 경우가 다 무액면 주식인데, 지금의 액면가가 있는 주식은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장부 가격과 시장 가격 등등 회계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개인과 사업자를 법인화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들 법인들의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작성하며, 그 재무제표의 내용은 항상 참일되게끔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를 구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주스 들은 것이 아니라.